네.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남효원 씨는 이제 인피니티 내에서도 외모 1위라고 센터 센터 잡을 하신다면서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요? 물론 속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젠장한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사실 거기만 L도 있고 L씨가 네, 네. 진짜 잘생겼어요. 어, 그래 잘생겼어요. 저 9년째 봤잖아요. 어. 그 친구는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난 모습 뜨지지한 모습 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멤버 안에서 1등으로 이제 꼽은 거 공동 1등인 거죠. L씨가 사실 언론에서 이게 이제 그 본인들끼리 합의가 된 거예요? 공동 1위를 하자. 혼자 생각 아니에요? 네. 혼자 생각인 거죠. 사실. 아, 지금 혼자 생각인 거예요? 네. 지금 아. 제 얘기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 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 아. 제 기준. 그, L 같은 경우에는 유재석이랑 똑같군요. 언론과 대중이 만든 미남아니에요. 사회적입니다. 맞아, 맞아. L씨가. 사회적입니다. 예. 많은 대중분들한테 이제, L은 그냥 잘생겼잖아. 아.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얼굴 쪽으로 그렇게 네. 좀 언론과. 네. 뭐 이렇게. 대중. 지원을 좀 받았다면. 대중분들과 지원을 받았다면. 아. 저도 뭐. 비빌 수 있진 않나. 아. 아니, 그, 남우현 씨가 좀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대요. 전문가가 인정을 했답니다. 아, 남우현 씨 얼굴엔 손볼 데가 없다. 요즘에 제가 피부과를 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피부과 원장님이 네. 또 전문가시잖아요. 네. 제 얼굴을 이렇게 빤히 보시더니 근데 우현 씨는 눈, 코, 입 진짜 어디 하나 고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아는 원장 한번 만나볼래? 아니, 근데 우현 씨가 네. 코도 그렇고 야 네. 높긴 높네. 얼굴이 되게 작아 이렇게. 코 높다. 비율이 좋네 비율이. 코 높다는 얘기를 제가 네.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코 예쁘다 얼굴 뭐 잘생겨서 좀 귀가 아파요 너무 한 군데만 저 대본이 성격을 고쳐야겠는데 아 좋다 좋아 요즘 이렇게 트렌드야 아, 솔직하게 야, 예전에는 사실 조성모 씨도 그렇고 이런 잘생겼다는 얘기하면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미덕이었죠 그게 미덕이었죠 조성모 씨는 조성모 씨 그런 말 하면 그 안티가 너무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꼭 참죠 저희는 속으로 넌 멘트를 참아. 지효 씨. 말 좀 참아라. 진짜, 네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아우, 그치. 참고 있으니까. 지효 씨. 나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말 좀 하자. 마지막 방송이야. 아니요, 됐어. 아, 재밌네. 승윤 씨 재밌어. 한 군데만 손을 볼 수 있다면 어디 좀. 아, 근데 볼 데가 없는데 내가. 아니, 아니요. 본인이 한 군데 아쉬운데.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아니, 그건 뭐. 딱히 뭐 어디 건드려야 될 데는 없는 거 아니, 그니까. 막상 진짜 보면. 아니, 예전에 진짜 없어. 요즘에 잘생겼다는 친구들. 배우든 아이돌에 있던 멤버들 모든 센터 맡고 있는, 기조 맡고 있는 친구들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두상 크기가 작아. 작아. 얼굴이 작아. 머리 크기가. 이거 다 얼굴이 좀 작은 편이잖아요. 저 두상 말하죠. 잘하세요. 아니,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분은 진짜 두상이 좀 크시네. 우리 잘 살았네요? 잘생겼는데, 이쪽에 비해서. 90년대. 여기 봐서 일로 와봐. 아니, 근데. 누가 두상진이에요? 진짜 이상하네. 깜짝 이상한 표정이네. 아니, 무슨 표정이네. 제가 저는 두상이 욕하기 처음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머리 숱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누가 그만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두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 근데 이쪽이랑 비교. 아니 근데 약간 조성모 씨 얘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좀 있었어요. 약간 요즘 그 계신 분들이 두상이 좀 더 작은 느낌이죠. 근데 조심스럽게 남우현 씨가 아까 뭐 멤버들 사이에서 내가 멤버 1위다. 공동 1위인데. 오늘 이 나온 남자 여섯 명 중에서도 내가 외모는 1위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래요? 사실 뭐 사람의 얼굴 외모도 중요한데 그 사람이 가진 매력도 있는 거죠. 아, 맞아요. 네, 매력도 그 외모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외모보다는 이제 진짜 그 각자의 매력과 이런 게 진짜 그 강화받을 시대잖아요. 다 잘생기시고 매력 있으신데 저는 진짜 김진영님 예전에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뵀어가지고 그래서 공동 1등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좀 늙었죠. 그 세월이라는 친구한테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세월이라는 친구한테 남현 씨 세월이라는 친구한테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멘트 좋네요. 아니 근데 나는 멘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딱 10년에서 20년 뒤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또 신인들 보면은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제가 지금 딱 그 마음인 것도 있고 근데 내가 보기엔 남우현 씨가 좀 이마가 좀 높네. 아, 괜찮아. 아니, 나는 그런 얘기 아니야. 아쉽다. 나는 그런 얘기 아니야. 여기 지금 저 형님들 쪽에서 좀 아쉽다고 지금. 아, 그거구나. 어민규 씨, 남우현, 김승현. 남우현, 김승현. 남우현이요. 아니,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현 씨랑 네. 가수 선후배 가수 대표로 나왔다 치면 이제 배우시고 네, 근데 저는 실은 가수 형인데 가수 선배인데 제가 오늘 나오기보다는 원래는 진짜 이 두 분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구? 저 대신에 누구요? 신성호 선배님 그래서 아~ 진짜 드리우스. 저는 보고서 그냥 아, 진짜 직접 잡 맞닥뜨리고 그래서 아 나는 진짜 생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네, 또 이제 김원준 선배님. 아, 방부제, 방부제. 최고야. 사실 그 가요계에 또 그런 미남 계보를 잇는 그 계보들이 좀 있죠. 근데 조성훈 씨가 네. 본인이 이제 상큼함으로 1등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아하. 각자가 여기 지금 남우현 씨뿐만 네, 아니고 다들 인터뷰했을 때 1등이라고. 이거는 내가 1등이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아, 솔직히 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 그럼요, 당연히. 저도 다 허언증 아니에요. 조성훈 씨가 상큼함으로 1등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많이 채색되긴 했는데요. 뭐 그런 CF도 있었고 이제 음역 CF도 다 이제 찍으신 줄 아는데 난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워낙 또 그 CF가 임팩트가 셌죠. 셌고 네. 또 그 너무 셌죠? 그 당시에 이제 물더불어 우리가 많이 마시는 음료가 뭡니까? 콜라잖아요. 네. 콜라 매출을 이겨버렸고. 매실. 사실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 매실 음료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전 지금도 먹을 때마다 성만이 생각나. 그러니까 자주 먹는데. 태훈 씨도 그렇고 진짜. 매실 음료 많이 먹지 않았어요? 영문안 가면 전부 매실이었어요. 맞아요. 아 매실이네요. 아니 진짜 매실. 아니 근데 김진 씨 말이 맞아요. 병문안 갈 때 매실 음료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여자분들이하면 약간 오 그때 뭐 어땠어요 저랬어요. 뭐. 하시죠. 네. 네, 하는데 이제 남자분들 반응을 아, 기억나. 그때 저도 느껴요. 뭐 어쩌다가 이제 아 성모 씨 뭐 CF 잘 봤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이 자리에서 흐르면 남자분들 움찔움찔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아 뭐야? 지금 그렇죠. 어디 났어? 와 이거 어디서 났어? 대박이다. 저게 이제 이게 원래 이 원조죠. 저거 포스터가 저게 원조죠. 네. 원조. 포스터가 동났다고 돼요. 아, 네. 저거 손 이것도 다 네. 계산이 된 거죠 이게. 그럼요. 아 정말 네, 저 손이요. 이제 매실 맛을 약간 본 거예요. 이렇게 매실을 찍어서 새끼손가락으로 약간 매실 맛을 보는 거예요. 아니, 저게 의도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좀 다르겠지만 네. 우리 때 진짜 봐. 우리 때는요 사진을 찍을 때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네. 아, 웃으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찍는데 우리 때는 항상 뭐 이렇게 해주세요. 아 손을 이렇게 해주세요. 아, 뭐 그러다가 뭐 성원 씨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막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실은 그러니까 알겠지만 여러분 진이 형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실은 생긴 게 연약하게 생겼다고 성격까지 연약한 거 아니에요? 승모 씨가 아, 맞아 맞아. 근데 자꾸 요구를 해요. 자꾸 손 그 저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손을 저 안으로 좀 간 저 갖고 가봐요 그래요. 아, 해야 되니까 돈. 아니 왜냐면 해야지 또. 아니, 돈 받고 하는 입장에서 나도 오늘 광고 좀 들어야죠. 감독님 허가하셨고 가는 입장에서 했는데 승모 씨 근데 잠깐만 근데 입을 한번 살짝 벌려봐요. 네. 네 네. 이 손으로 이빨을 한번 이거 쳐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저는 손으로 이빨을 쳐보는 거 아니 난 그게 그렇게 난리가 났지. 아, 내가 죽을지를 잤을 때 몰랐지. 이게 20년째 얘기하고 있어. 이게 저기 임플란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그만 좀 해. 아, 전화했는데 임플란트예요. 아니 20년 가수 생활 20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네. 강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출 향상에는 도움이 됐을 수 있으나 아, 사실 이제 좀 약간 조성모 씨한테는 상당한 약간의 그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좀 됐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CF를 찍고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다짐.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매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광고 이후에 좀 조성모 씨가 그 초록 트라우마가 좀 생겼다. 그래서 공연할 때도 이 실제로 그렇답니다. 이 초록 불빛을 좀 금지를 한다고. 조명, 초록 조명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진짜? 그리고 저도 약간 제가 예민했었구나. 네, 예민해졌어요. 어린 마음에.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아, 지금이야, 뭐 이제. 네. 부석도 지났고. 진짜. 근데 그때는 초록 앞에서 저도 모르게 자연 앞에, 초록 앞에? 이런 데서 사진. 근데 좀 조금은. 제가 아, 약간 좀.
그러니까 뒤에 큰 초록 나무가 있구나 그랬을 때 사진 찍혀야죠. 아니 오늘 유재석 씨 옷이 약간 초록. 아니 의상도 초록색 건조.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초록색 계열에 녹색 있는 아무리 멋진 옷을 갖고 와도 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느냐. 아. 지금은 사실 공연 때 일부러 이렇게 초록해도 되게 관객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퍼포먼스로 해요. 그러니까 그죠. 일부러 그때 그 CF에 쓰였던 음악이 있어요. 아 그래요. 딱 따라라 하면서 초록빛으로 팍 그냥 키면 얼마나 좋아. 싫어 팍 이제 대놓고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말 안 해도 여러 말 안 해도 그냥 그 자리가 되게 아니, 혼내요. 아니 뭐 그 당시 팬카페에 금지 단어가 있었어요? 뭐예요? 맞아요. 지금까지도 싫은 그런데 매실이라는 단어나 초록이라는 단어는 어머 여기서 싫어. 다시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공공하게 쓰면 이제 탈덕이에요. 아 반대 탈덕돼요.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금지였죠. 왜요 김승현 씨? 아니 저희 어머님은 살림남 하면서 그렇게 초록 그 매실을 담그시는데 CF 한번 찍어보시겠다고 그렇게 방송에 담그시는데도 한번 들어온 적이 없는데 야 여기에 끼어드네. 어머님의 초록 매실통 얘기로 궁금한데요. 진짜 그 살림남은 살림남이네. 아 진짜 이 토크 살림을 진짜 잘하시네. 식구 잘 챙기네요. 아 잘 챙겨요. 승현 씨가 자기가 다 잘 챙겨요. 김승현 씨가 좀 이게 참 이런 말이 또 몰랐는데 오늘 연예인분들한테도 대시도 좀 많이 아니 이거를 밝혀도 돼요? 받았다고? 이거 진짜요? 이거 아버님 제보니까 뭐 김승현 씨 아버님께서 공효진 씨가 김승현 씨를 좀 이렇게 약간 좋아하는 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다.